지금은 그냥 받는 것이 정수로 보이는데요.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흙이 한 점 끊어 잡고요. 이곳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늘게 되면 수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받는 것이 정수로 보이네요. 그냥 받질 않았어요. 오, 위험한 수인데요. 수 나는 거 아닙니까? 오, 지금 그 수를 두는 순간 그래프가 극적으로 네. 완전히 기울었어요. 오, 전 이게 수가 나는 것 같거든요. 수가 난 것 같은데요. 이게 석점이 안 잡힙니다. 지금 봤던 수순 중에 그런데 변화가 100이, 있을 그렇죠. 만한 변화 있을 만한 곳이 없죠. 그리고 이곳은 100이 어떻게 두더라도 네. 단수치고 또 끼우면 또 석점은 잡혀요. 그리고 지금 이거 수가 나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때는. 그런데 지금 이 수 두기 전에 박정환 네. 구단이 충분히 시간 썼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이 끊게 되면 이 수는 제가 볼 때 무리 아닙니까 이거? 뒤로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.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다. 그래도 이곳은 이렇게 받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죠. 지금 때려내는 수가 선수거든요. 네.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당연히 이쪽을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. 아니, 근데 박재환 구단이 이거 끊어서 이렇게 되는 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.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.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굳이 이렇게 둘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좀 의문점은 듭니다. 뭐 선우수 관계가 있는 건가요? 중앙 쪽으로 본다면 도움은 많이 되겠죠. 지금 이 수가. 네. 근데 흙이 이렇게 갈수한다고 봤을 때 이 때려내는 수가 지금 선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. 지금 백이 단수쳐서 이렇게 활용되는 것과 지금 이것이 때려져서 이쪽 중앙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. 제가 볼 때 이 수는 실수 같아요. 그리고 김지석 구단의 표정이라든가 자세가 좀 달라졌습니다, 지금은. 이제는 시간상으로도 크게 유리할 게 없거든요. 예. 이 바둑은 이제부터인가요? 이제부터 같아요. 지금 백이 유리하다고 좀 확실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바둑 어떠셨어요? 굉장히 치열했는데요. 일단 초반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요. 네, 뭔가 바둑도 두기 어렵고 그래서 계속 네, 조금이라도 상대가 좀 두기 어렵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뒀는데 중반에 좀 상대가 느슨하게 두면서 네, 역전된 것 같습니다. 지금의 형세는 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? 지금은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. 뭐 판단이 정확히 안 되는데 그래도 약간은 초반에 비해서 좀 풀렸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흑이 이 붙인 장면에서요. 네. 실전에 백이 이제 이곳을 위로 받았는데 네. 지금 이쪽을 받았으면 네.
어땠나요? 그러니까 이쪽이 좀 백이 좀 낫지 않았나요? 집으로는 그쪽이 뭐 확실히 난 것 같고요. 예. 저도 그렇게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. 글쎄요. 실전 둘 때 느낌은 그냥 평범하게 두서는 좀 모자랄 것 같고 중앙 백을 좀 잘 좀 공격해서 조금이라도 득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럼 김희석 구단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 바둑의 그 역전이 된 장면은 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? 그 좌변에서 이제 백이 잘못 받고 이제 근데 이때는 역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사실 좌익이 패를 하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패를 들어갔는데 예. 패를 들어갈 필요가 그러니까 실전에도 들어갈 필요 없다고는 생각했는데 패가 패하는 편이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. 좀 복잡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네. 이 역전이 된 백의 실수 어디로 꼽을 수 있을까요? 글쎄 일단 좌변 아까 말씀하신 그 빈 것부터 이제 좌변과 이제 좌상기 쪽에서 백의 처리가 좀 안 좋았다고 생각했어요. 네. 실전 나가는 뒷맛도 있어서 예. 나가면 네, 거의 바로 순하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곳에서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곳 나가고 뒤로 후퇴하면서 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? 아, 네, 네. 예, 여기서도 좀 착각이 있으면서 좀 손해를 여기서 좀 본 것 같아요. 네. 백이 이렇게 뭔가 기분 나쁜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역시 화근이 좀 좌변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렇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동안 박정환 구단과 정말 많이 만나기도 했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떨까요? 박정환 구단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제는 좀 극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글쎄요. 뭐 트라우마 뭐 상대전적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. 근데 글쎄요. 뭐 박정환 구단이 워낙 잘 두기 때문에 뭐 그냥 실력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평소에 즐겨 두지 않던 이 삼삼을 들고 나왔습니다. 뭐 네. 박정환 구단의 뭐 맞춤 전략인가요? 일단 약간 기분 전환 삼아서 두기도 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좀 평범하게 두면은 이제 저보다는 이제 박정환 구단이 뭐 포석에 대한 연구가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안 두는 포석을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이제 옆조에서는 강동윤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친구와의 결승전, 후배와의 결승전 어느 쪽을 기다리시나요? 글쎄요. 뭐 신진서 선수한테 작년에 3대 0으로 졌던 것 같은데요. 근데 이번에 좀 만나서 서로 가고 싶다는 건 약간 방송용인 것 같고요. 네. 좀 동윤이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렇다면은 뭐 누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결승전에 대한 각오도 좀 밝혀주시죠. GS 칼텍스배는 뭐 예전부터 저랑 좀 좋은 인연이 많았던 대회였는데요. 네, 이번에 또 운 좋게 결승까지 올라가게 됐고 또 준비 잘해서 뭐 승패를 떠나서 좀 결승전다운 대국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GS 칼텍스배 또 인연이 깊은 기전인 만큼 결승전에서 좋은 대국 기다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